그럼 어디 가시나요? 아, 예, 지금 저 아프리카 TV 본사 가고 있어요. 무슨 일로 가고 계신가요? 오라네요.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프리카 TV 재계약하러 가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벌써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운영자님들도 오랜만에 보고 또 아프리카 TV 본사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찾아가는 날이네요. 이런 것까지도 굳이 찍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예? 진짜로? 윤태훈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담고 싶어서 제가 뭐 똥 싸는 거 제외하고는 다 담아두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런 모습이 또 나중에 남으면은 나중에 뭔가 또 그럴 일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잘 되면 이럴 때 힘들 때 또 고생할 때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좀 남겨놓고 그러면 나중에 또 그때 봤을 때 또 느낌이 감회가 또 색다르겠네요. 그렇죠.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예전 영상 보면서 왜 그렇게 밝았나 몰라. 네. 그땐 좋았었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토크온에서 막 무쌍 찍던 시절 그런 영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더라고요. 보는데 진짜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6인데 이제 뭔가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다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진짜 좀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한 번도 방송하면서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망할 것이다, 뭐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었고 그냥 매일매일이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방송을 좀 오래 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 일을 제가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 오래 쉬면은 좀 그때부터 어떤 강박증?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방송 복귀하라는 이제 팬분들 말씀들도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 뭐 간보고 그러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방송할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정말 그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아는 윤태훈 씨는 말이죠. 네. 절대 자신이 먼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요? 한번 부딪혀 보고 난 뒤에 자신이 생기는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글쎄요, 요즘 제가 진짜 저 사건 있고 나서 한 번도 아프리카 TV를 안 봤거든요. 뭐 그냥 듣기로는 뭐 지금 찍는 이 시점에서는 스타판이라고 하더라고. 스타크래프트. 저는 게임이랑 좀 담을 게임 방송에서 게임하는 거는 좀 약간 담을 쌓아놓고 있는 타입이라 또 게임 방송도 시청자 수가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스타크래프트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썸트라이 온 마인! 아띠! 이거 해봐, 안 돼. 죄송합니다. 또 뭐 질문할 거 없어요? 그 운전하실 때 원래 그 새끼손가락 하나를 들고 하시나요? 아, 이거요? 예. 저는 물 마실 때도 항상 새끼손가락 들어주고 담 필 때도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약간 무언가를 어루만지듯이 핸들을 잡으시는데 그런 잔바리 색들이 분. 근데 새끼손가락 그러네. 희한하게 나 이렇게 이러고 운전을 하긴 하네. 아, 날씨가 추워서 이제 바이크도 못 타고
그러면 네 방송 복귀는 언제 하실 생각인가요? 진짜 생각 없어요 지금 당장 진짜로 레알로다가. 그럼 그 자신이 언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게 아프리카 TV는 뭔가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고 좀 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항상 방송하기 전에도 뭔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있을 때가 많았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쉴까? 하지 말까? 막 이랬었던 기억도 좀 있고 그냥 개 쫄보 새끼가 돼버렸죠. 오늘 시청자 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면 그거 이제 자체가 굉장히 좀 조리돌림도 많이 당하고 또 무시받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좀 시청자 수가 곧 권력이거든요. 네 모든 지위와 권력은 시청자 수에서 나온다. 그런 문화가 좀 빨리 사라지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가 좀 고여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강하죠. 그리고 사실 저도 시청자 수 좀 잘 나오고 뭔가 폼이 괜찮을 때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면 저 역시도 좀 자만 아닌 자만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새끼였죠? 자만입니다. 네. 지잘난 줄 알고 지밖에 없는 줄 알고 너무 정확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뭐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주제넘지만 좀 오래 쉬어보고 뭔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게 나락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게 생기면 굉장히 좀 시야가 넓어져요. 확실히 방송할 때는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배려도 잘 안 하고 왜냐면은 진짜 내가 잘난 줄 아니까. 근데 정말 그런 계기를 겪으면 아 내가 진짜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몸뚱아리는 뒤지게 커도 예 내가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참 뭣도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 전 나름대로 이제 모자 푹 눌러쓰고 항상 이 상태로 다니거든요.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이렇게 얼굴 잘 안 보이게 푹 모자도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시면 참 신기하긴 해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았었나? 그런 거? 열심히 살았다기보다는 열심히 찌우신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채를 못 알아보는 게 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아니 근데 왜 115kg인데 그렇게 막 뭐 150kg, 140kg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무게를 예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몸무게에 비해서 더 쪄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라운드 티셔츠만 입었는데 배가 그렇게 막 크게 막 나와 보이진 않잖아요. 전에 뭐 이렇게 두껍게 옷 입고 그럴 때보다. 네네. 아, 이 X라면 서울은 뒤지게 막혀요, 정말. 이게 지금 출근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막힌다니까요. 개 같은 거. 왜 이렇게 다 서울에서들 모여 살라고들 어? 발광들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다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바이크 타고 싶다. 근데 바이크 타면 또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어요. 아프리카 이제 방송을 하고 막 이제 만약에 합방할 때 네네. 서울이 막히거든요. 차 타고 가면은. 근데 바이크를 타고 가면은 안 막히죠. 예. 좀 날렵하기 때문에 쌩쌩 갈 수가 있죠. 뭐 신호 위반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두 분은 매니저로서 어때요? 제가 이 방송 복귀를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요즘 그런 말 나오잖아요. 유튜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유튜브 가자. 아프리카 하면서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송했던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었지만 확실한 거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성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네. 그 되게 부담되는 벽을 뛰어넘었을 때 저는 뭐 두 플랫폼 간에 다 장단점 그렇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네. 방송을 할 수 있고 약간 본연 자기 본연의 매력에 끌려서 오는 팬들을 그렇죠 저만을 네, 보기 위해서 딱 팬들이랑 같이 이제 오손도손 재밌는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죠. 왜냐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DJ와 합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단점이 또 너무 나르시즘이 걸려요. 나의 스스로 그러니까 나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인지 좀 귀찮아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활동적으로 뭔가 하질 않게 되고 나태해지죠. 그런 건 나태해지죠 확실히 네, 그런 건 좀 있죠. 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유튜브 할 때도. 욕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근데 그 욕이 그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열심히 좀 해라 뭐 좀 해라 살 좀 빼라 뭐 해라 하고 팬분들께서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니 씨, 니들이 그냥 방송만 보면 됐지 뭘 그렇게 내 사사건건 간섭이 많아 이렇게 그렇게 욕하고 그랬었는데 아 가끔씩은 그런 게 좀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듣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매니저로 왔는데 네. 형 그 앞으로 그 거취?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향후 거취? 향후 거취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니? 관심이 없진 않죠. 이제 형이 유튜브를 가게 되면 좋은 점이나 아프리카에 갔을 때 좋은 점이나 저도 랄프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를 가면 유입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그것도 있잖아요. 유튜브로 가면 유입이 좀 덜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듣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입장에서는 뭐 조언이나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지 결정은 어찌 됐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이런 거를 매니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그렇죠. 저희는 문제인 것 같아. 저희는 이제 뭐 어디로 간다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이제 누가 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인 거지.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 영상을 기왕 찍는 김에 올려서 물어볼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네. 왜? 본인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이제 감내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시청자의 말을 따랐다가 갔는데 별로다. 그럼 또 시청자 탓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새끼 똑똑하다. 네. 야, 그러니까 사단계 또 3년이면 네. 풍어를 문다더니 내 성격을 정확하게 100% 다 파악하고 있구나. 그렇죠. 본인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감내 또한 본인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그러면 모습 보이면 존나 싸대기 마렵지 않아요? 내가 아 만약에 잘 안 됐어 아 씨, 시청자들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아 그냥 뭐 유튜브 할 걸 아 유튜브 방송 할 걸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시청자 아니야? 이러면 남태다 그러면은 싸대기 존나 어렵죠. 저 마음 같아서는 앞밤 두밤 셋밤 올렸죠. 좌밤 우밤 앞뒷밤 바로 때려야지.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대한 사항인 만큼 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 심사숙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 그거 하나는 있어요. 뭐요? 윤태우 씨가 어디를 가던 네. 열심히 잘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 봤을 때 형이 좀 성실하디? 성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뀌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없던 신뢰가 생기는. 원래 형이 방송하는 스타일이 약간 나태하고 맞죠? 또 오늘은 어떤 핑계로 휴방을 할까? 그런 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진짜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 온 줄 알았다. 봄이 온 줄 알았다. 예, 네, 약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 방송을 막 이렇게 하고 별 걱정 없이 살 때는 그렇게 방송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복에 겨운 그런 저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 익숙함에 속아서 이게 좋은 거를 잊고 있어. 근데 있어.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 방송을 하는데 존나 열심히 하거든. 존나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지. 세상이 안 알아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하고 싶은 거나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안 봐주는 거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치 않는 합방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그런 저걸 하게 된다는 거지. 씁쓸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돼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거지 그 끈을. 하던 일들 때려치고 조금 잘 된다고 그쪽으로 이제 올인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이제 진짜 허영을 쫓지 않고 허영된 욕심 쫓지 않고 그냥 제 그릇에 맞게 제 이치에 맞게 제 분수에 맞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즐거움 많이 드리고 그렇게 좀 즐겁게 살려고 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뭔가 항상 어긋나고 있다라는 걸 내가 항상 느꼈는데 바로잡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다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결정을 하게 되건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좀 드리기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복귀하는 그 영상 자체에서도 사실 다 짜여진 게 맞죠. 짜여진 것도 맞고 기획도 저희가 다 하고 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 욕먹을 거면 뭐 정장 입고 검은 옷 입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고 하는 건 너무 뻔하고 어쨌건 앞으로 뭔가 이 활동을 할 텐데 기왕 욕먹는 거면은 좀 재미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찍게 됐는데 뭐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본사 거의 다 와가니까 이제 영상 여기서 마치고 좀 생각 잘하고 복귀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원테이크로 가자. 편집 그런 거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으악.